모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카하키 김성근입니다. 오늘은 서울 모카하키 서울 지점에서 저희 그 연습실 여러분들 그 연주 마당에서 바리톤 색소폰 중고로 하나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이 캐논볼 중고 색소폰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 악기 사업을 40여 년 동안 해오면서 악기 회사 회장님 몇 분을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 심노악기 심재섭 회장님이 기억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그 갔을 때 우리 저 심노 바이올린을 거기서 계약을 하면서 심노 바이올린 회장님은 콘드라베이스를 그 이제 생산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콘드라베이스가 그렇게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도 않는데 굳이 그렇게 베이스를 그렇게 생산하냐 하니까 아니다. 바이올린을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그 생산하는 것이다 하면서 아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생산을 해보시면서 심노 바이올린을 우리 한국에 이렇게 아주 크게 발전시키신 분인데 캐논볼 사장 테이블 라켓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그 캐논볼 바리톤 색소폰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연구 개발하느냐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캐논볼 사장 테이블 라켓은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색소폰을 생산하는 그 세계의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회사 사장으로서 반드시 연구를 거쳐서 세계의 최고의 바리톤 색소폰을 내놓는다. 그래서 캐논볼 사장 테이블 라켓은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정말 우수한 품질의 바리톤을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의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소재를 국제 특허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제품을 이제 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 개발하셨는데 어느 한 이 고객 한 분이 이 캐논볼 바리톤 B5 BL이라는 이 모델입니다. 이 제품이 신품 모델을 사실 것 같으면 1,1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1,100만 원. 근데 이 제품을 살 때 당시는 한 그 850만 원 정도 하실 때 이거 사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이 색소폰 매니아 분들이다 보니까 불지도 많이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바리톤 색소폰이 뭐 많이 부른 악기가 아니잖아요. 많이 부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거의 색이나 다름이 없어요. 블랙 니켈 그 바디에 골드 키를 이제 이렇게 한 이 모델인데 거의 뭐 90 뭐 거의 한 8% 정도 신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거의 반값인 600만 원의 손님들에게 이렇게 모시고자 합니다. 요새 같으면 뭐 한 1,100만 원 정도 가는데 저희가 600만 원에 모실 텐데 정말 품질이 우수합니다. 캐논볼 사장이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델이지만은 그러나 세계 최고의 품질을 내놓겠다고 연구 개발해서 세계 국제 특허를 받아서 만들어진 이 제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 중고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블랙 니켈 바디의 골드 키인데요. 키가 역시 그 스톤을 가미시켜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바리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때, 뭐 일반 바리톤을 많이 불지 않으니까, 우선에 뭐 중국제 싼 걸 갖다 이렇게 말씀 저기 사신 분들을 제가 봤어요. 예. 그런데 이런 말씀해서 참 뭐합니다만은, 값싼 중국제 바리톤을 사가지고 몇 번 부시면은 아마 불편한 점들이 이런 것들이 발견될 겁니다. 첫째, 바리톤 색소폰은 키가 이렇게 길어요. 바가. 바가 길고 전 키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요. 전 키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키가 길다 보니까 자극을 받아가지고 밑가락처럼 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기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이 캐논볼 회사 사장의 공용학 박사 데이비 앞에서는 이 캐논볼 색소폰을 이렇게 연구할 때에 가장 바를 튼튼하게 만든다. 가볍게 만들면서도 울림이 풍부하게 만들면서도 장고장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만들어진 이 제품이 캐논볼 바리톤인데, 이 바리톤 중고를 여러분들 거의 반값에 이제 사시게 되는데, 일반 시중에 나오는 어중간한 바리톤 색소폰 하나 사가지고서 그 마음고생하지 말고 똑바로 만들어진 정말 괜찮은 중고 색소폰 바리톤, 이 캐논볼 바리톤을 만나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중고입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600만원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거 좀 가까이 좀 붙여주세요. 독일제 ESM 회사에서 나오는 바리톤 마우스피스 7호, 이것이 신품으로 사시려고 하면은 거의 28만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리가처 포함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연용이기 때문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바리톤 마우스피스로서는 뭐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가지고 품질을 말하시면 안 되고 연주 잘 되는 정말 고음이 잘 나온다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말하면은 이 독일제 ESM 피스 따라올 피스 없을 정도로 그만큼 품질이 우수한 겁니다. 이 품질을 이 독일제 ESM 그 바리톤 마우스피스를 저희가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독일제 마우스피스 저희가 뭐 소프라노 엘토 10은 많이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 장소는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서울에 모카악기 색소폰 전문점에 오셔서 이 그 연주 마당 연주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초대해서 여기서 연주를 하고 저희가 초대된 분들에게 소주 한 잔을 모시는 장소인데, 유감스럽게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프로그램을 못하게 된 것이 상당히 그 참 아쉽습니다. 여기에 이 그 연주 무대에 여러분들을 전국 각지에서 모카악기가 우리 색소폰 매니아분들을 초대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보면은 한 30명 정도 그 모셔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서울 모카악기 연주마당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초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 빨리 지나가고 나면은 전국에 있는 색소폰 매니아 여러분들과 원장님과 그 학원 그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연주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또 그리고 소주 한 잔을 하는 그러한 그 연주 마당인데, 코로나 전국이 많이 이렇게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을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게 가회되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오늘 바리톤 색소폰 중고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